네, 그럼 현대차 부스에 전시된 아이오닉 자율주행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그러니까 IAA 모빌리티에서 처음으로 공개가 된 차량이고요. 미국 자율주행 기업이죠. 앱티브와 자율주행 합작 법인 모셔널과 이제 합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차량입니다. 뭐 단순히 자율주행 기술을 뭐 테스트하기 위한 차량은 아니고요. 실제로 운행을 준비하고 있는 차량입니다. 내년부터 이 강남 시내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좀 시범 서비스로 운영할 계획 이라고 하고요. 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2023년 미국 승객을 대상으로 한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. 여기에다가 2023년에는요 차량 공유 업체 리프트 있죠? 리프트에 완전 무인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대량으로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요.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. 뭐 외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닉5와 동일한 모습이지만 차량의 곳곳에 다양한 센서들이 위치해 있습니다. 차량 주변에 거의 한 30개의 센서가 위치해 있는데요. 이렇게 많은 센서를 통해서 차량의 주변을 확인하고 자율주행 기술을 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차량 전면부 같은 경우에 뭐 라이다 센서나 레이더 센서 같은 것들이 이렇게 위치해 있는 부분 볼 수가 있죠. 보시면 이러한 센서들이 사실 좀 숨겨져 있지 않고 돌출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현대차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의 좀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. 외관으로 봤을 때 아 이것이 자율주행 차구나 하는 것을 직접 외부에서 보는 사람들이 확인을 하고 좀 더 안전하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. 이렇게 외부에 노출된 다양한 센서, 그다음에 라이다 센서들을 통해서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보여준다는 건데요. 사실 기존의 아이오닉 5 차량을 좀 기반으로 한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센서들을 완전히 숨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. 최근에 저 시승기를 통해서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BMW iX 같은 경우에는 뭐 샤이테크라고 해서 이러한 센서들의 위치를 차량 주변에 전면부에 있는 센서 그릴의 센서들을 완전히 좀 숨겨 가능하면 좀 숨기는 형태로 표현을 했죠. 제조사별로 이런 것에서는 좀 입장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센서를 조금 더 드러내서 자율주행 차인 것을 좀 강조하느냐 아니면 이러한 센서들을 좀 숨기느냐 이러한 차이일 것 같은데요.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드러내는 형태로 차별화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 일단은 차량의 안쪽을 좀 확인하기는 어렵긴 한데요. 이 전면부에 보면은 작은 이 디스플레이 창이 있습니다. 밖에서 볼 수 있는 디스플레이 창이 있는데요. 이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강남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진행을 할 때 탑승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거죠. 지금 차가 도착했다는 것을 정보를 전달하는 기능도 있겠고요. 또 차량의 이런 차량 측면부 창문 쪽에 봐도 이렇게 다양한 디스플레이들이 더해져서 외부에서 봤을 때 내가 부른 뭐 서비스 차량이구나, 내가 부른 자율주행 차량이구나 이런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. 뭐 위쪽에도 거대한 이 파란색 형태의 라이다 센서들도 위치해 있고요. 차량의 주변 루프에도 이런 센서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차량의 뒤쪽 같은 경우에도요, 이 뒤쪽에도 또 라이다 센서가 하나 또 위치를 해 있죠. 그리고 하얗게 이렇게 처리된 부분들도 기존의 아이오닉5에서 볼 수 없던 센서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이오닉5 자율주행 차량이 이제 시내에서 주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. 사실 자율주행에 있어서는 조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보수적인 입장인데요. 과연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완벽한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인가 라는 것에 조금 회의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. 하지만 이렇게 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아이오닉5를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차량을 통해서 실제로 승객을 운송하는 이제 서비스를 준비한다고 하니까요. 또 내년에 시범 서비스 어떻게 좀 진행될지 그리고 해외에서는 또 어떻게 진행될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